사랑하는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지장경 제12품, 견문 이익품을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함께하던 그 시대의 도리천공 법회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 위에서 무량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 표현은 옛날 그 시대에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어떤 빛들이 있었을까요?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소호상광, 대소호상광, 오코상광, 대오코상광, 자오상광, 대자오상광, 청호상광, 대청호상광, 벽호상광, 대벽호상광, 홍호상광, 대홍호상광, 녹호상광, 대녹호상광, 금호상광, 대금호상광, 경운호상광, 대경운호상광, 철륜호광, 대철륜호광, 보륜호광, 대보륜호광, 일륜호광, 대일륜호광, 월륜호광, 대월륜호광, 궁전호광, 대궁전호광, 해운호광, 대해운호광. 잠시 호광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호광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부처님의 두 눈썹 사이를 가리킵니다. 중국인들은 관상학에서 이것을 인당 또는 천목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두 눈썹 사이를 뜻합니다. 인도 여성들이 길상점을 찍는 두 눈썹의 중간 위치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린 꼬마들에게 설이나 생일 혹은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붉은색으로 이 위치에 상서로운 점을 찍어줍니다. 저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대략 인도 북부 네팔에 가까운 어느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수치 많고 덩치도 큰 편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우람한 편이죠. 수치 많은 사람들은 두 눈썹 사이에 눈썹과 비슷한 잔털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짙은 눈썹을 연미라고 부릅니다. 눈썹이 하나의 막대기처럼 전부 연결되어 있죠. 경전에서의 부처님의 호강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두 눈썹 사이 이어지는 곳에 잔털이 모여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동그랗게 모발이 뭉쳐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불상들을 보면 어떤 불상은 이 부분이 중국의 옥수수 찐빵처럼 끝이 살짝 원뿔 모양입니다. 또는 이 부분을 피라미드처럼 끝은 뾰족하고 밑은 네모난 형태로 빚어서 부처님의 호강을 표현하기도 했죠. 그 위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들 중에 첫 번째 종류는 상서로운 빛입니다. 뿜어져 나오는 빛의 이름을 보면 모두 상서로운 빛이죠. 두 번째 종류는 태양빛인 일광입니다. 그 다음은 보석과 보물에 비친 보광입니다. 궁정광도 있죠. 궁정광은 온 세계를 두루 비추는 빛으로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온 세계를 환히 비춰줍니다. 한 가지 빛에 뒤어 대가 붙은 빛이 따라옵니다. 스스로 바라는 빛과 함께 그 빛의 대신 대상도 있다는 뜻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계실 때
나타난 상은 미남자의 모습이었죠.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상은 얼마나 거대할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합니다. 눈의 크기만 해도 지구의 호수보다 큽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이러한 몸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신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무변무량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류는 화신입니다. 부처님이 어딘가에 가셔서 기꺼이 중생을 구제하실 때는 원하는 상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화상은 가짜가 아니라 부처님의 원으로 나타나는 상입니다. 이제 개념을 이해하셨죠? 부처님의 호강에서 뿜어내는 빛줄기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상서로운 빛과 지혜가 담긴 에너지로 일체 중생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처님은 정수리에서 빛을 뿜어내신 뒤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 자리에 모두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잘 듣거라. 나는 지금 도리천궁 법회에서 인천을 아우르며 중생을 이롭게 한 지장왕 보살을 칭찬하리라. 인천이란 인간계와 천계를 말합니다. 지장왕 보살은 인간계와 천계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며 온갖 불가사의한 업적을 행하였노라. 중생을 제도하고 원을 행하며 수행을 실천하고 십지보살의 도를 증득하였느니라. 전국에는 일체 중생이 수행의 길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고 최종의 불가를 성취하여 열반에 이르게 할 것이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관세음보살이 대중 속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왕 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죄업으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동정하고 아끼어 무량한 세상 가운데 무수히 화신하여 일체 중생을 구했나이다. 지장왕 보살의 공덕과 그의 불가사의한 실력은 이미 세존과 시방세계 무량한 부처로부터 들었사온데 그들은 입을 모아 지장왕 보살을 찬탄했나이다. 찬탄의 내용을 말하자면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그의 공덕을 전부 이야기한다 해도 지극히 방대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나이다. 또한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일체의 중생을 이롭게 한 그의 모든 업적을 칭찬하라 하셨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 일체 중생을 위해 지장왕 보살의 업적을 말씀하시어 천룡팔부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장왕 보살을 우러러 예배함으로써 그들이 더 큰 복덕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천룡팔부를 위해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대보살로서 사바세계로도 불리는 대천세계와 아주 큰 인연이 있구나. 관세음보살님은 중국인들이 매우 존경하는 보살입니다. 조상대대로 수많은 세대에 걸쳐 관세음보살님을 공양해왔습니다. 당나라 이후에 특히 활발했죠. 이 대천세계에서 천인이든 용의 무리이든 여기서 용은 하늘을 나는 거대한 용을 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귀신이든 심지어 육도의 일체 중생이든 인연이다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고 공경심과 환희심이 일어나 그대를 찬탄한다면 그러한 중생은 성불수행의 길에서 결코 퇴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으며 항상 천계에 태어나거나 부귀한 인간계에 태어나 각가지 미묘한 안락함을 누리며 공덕과 수행을 쌓을 것이니라. 또한 인연이 무르익고 원만해지며 부처님을 만나 수기를 받으리라. 그대가 이제 큰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과
천령 팔부를 궁휼히 여겨 내가 설하는 지장왕보살의 각가지 불가사의 업적을 듣고자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여기까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 원하나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세와 현재세 모든 세계에서 어느 날 만약 천인이 중요한 부분이니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만약 천인이 하늘에서의 천복이 닿아요. 천복에서 복은 복도 좋은 삶을 말합니다. 천복을 다 누리면 다섯 가지 쇠락의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쇠락의 쇠는 몰락하고 하락하며 나빠지고 에너지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다섯 가지 쇠락의 상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악도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천인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다섯 가지 쇠락의 상이 나타날 때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정왕 보살의 명호를 듣고 그를 우러러 예배한다면 그 천인들은 수많은 천복이 곧바로 늘어나 계속 천계에서 큰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히 사막도에 빠지지 않으리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지정왕보살을 우러르고 예배하며 지정왕보살의 명호를 염송만 해도 이처럼 큰 효과를 얻습니다. 천국과 천당에 계속 남아 복덕을 누릴 수 있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물며 지정왕보살의 형상을 보고 지정왕보살의 명호를 듣고 난 후 공경한 마음으로 향기로운 꽃과 옷, 음식, 보석, 영락을 지정왕보살에게 공양한다면 그륜에 얻게 되는 복덕과 공덕은 훨씬 더 무량할 것이로다. 관세음보살이여, 만약 미래세나 현재세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명이 임박했을 때, 명이 임박했다는 것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인연이다 지정왕보살의 명호를 듣는다면 단 한 번의 소리가 귀에 스쳤다 해도 그 중생은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는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니라. 굉장히 상서롭습니다. 하물며 임종을 앞둔 자의 부모나 가족이 그의 집, 재물, 보배, 옷 등을 지정왕보살의 불상을 조성하거나 보살상을 그리는 데 공양을 하는 경우 또는 병자가 아직 왕생하지 아니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이 그의 공덕과 이로움을 위해 그의 집, 재산, 보물 등을 바쳐 지정왕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으로 그려 공양하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이 부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아직 왕생하지 않고 병이 위중할 때 자신이 사막도에 빠지지 않도록 가족들이 공덕을 짓는 것을 알았을 때를 말합니다.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의 사막도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은 전혀 없고 고통만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이 그의 재산으로 지정왕 보살의 형상을 조성한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덕과 이로움입니다. 만약 그의 업보로 인해 그저 중병에 걸렸을 뿐이라면 공양을 바친 공덕으로 그의 병은 금세 나을 것이며 동시에 수명도 더해질 것이니라. 만약 그의 수명이 다하고 사람의 수명은 운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의 수명이 다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업보로 인해 원래는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지라도 공양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다한 후 곧바로 천계나 인간계에서 다시 태어나 각가지 안락함을 누리며 과거의 모든 접이 소멸되느니라.
스승님, 질문이 있습니다. 12품은 관세음보살께서 천룡팔부를 대신해 불법을 구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천룡팔부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천룡팔부는 무협지에 등장하는 천룡팔부와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천룡팔부는 불교 경전의 묘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천룡팔부는 인간이 아닌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신이라고도 하고 신선이나 요괴라고도 합니다. 오직 한 종류라고 보기는 힘들죠. 어떤 존재는 능력이 매우 강해서 부처님의 호법신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을 도와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도록 하죠. 아주 거대한 신입니다. 하지만 천생의 인간은 아닙니다. 천룡팔부는 대략 반은 신이고 반은 요괴인 존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천룡팔부는 크게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천중이 있습니다. 천중은 천생의 생명 중 하나인데 인간은 아닙니다. 천생의 생명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용중입니다. 용의 과에 속합니다. 오늘날 흔히 그리는 긴 몸에 네 개의 팔을 가진 그런 용이 기준이 아닙니다. 천계에서 분명 한 가지 종류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의 인간들을 위해 물을 공급하거나 비를 내리는 일은 용의 역할 중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용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룡팔부의 세 번째 종류는 야차입니다. 야차는 본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죠. 못생겼지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군요. 못생겼지만 보기는 좋아서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특히 여자 야차는 어떻게 봐도 예쁩니다. 신의 부류에 속하기 때문이죠. 법력도 아주 강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하죠. 네 번째 종류는 건달바입니다. 향신이라고도 하죠. 건달바는 몸에서 향기가 나고 향기를 찾아다니는 신입니다. 천계에서 이런 신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음악의 신으로 불리는데 노래와 악기에 능하고 예능에 뛰어나죠. 기타가 향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건달바는 제석천을 위해 봉사하는 신으로 맡은 바 업무도 있는 사실 아주 상서로운 존재입니다. 다섯 번째 종류는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는 훨씬 더 무섭고 대단하죠. 신령들의 에너지도 저마다 다릅니다. 천국과 인간계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이 있듯이 아수라는 천국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매를 들어야 할 존재는 때리고 정복할 녀석은 정복합니다. 아수라는 제석천 같은 천신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웁니다. 그러니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손을 한번 휘두르면 벼락이 칩니다. 그 에너지를 전압기로 재면 20만 볼트는 좋게 넘을 겁니다. 큰 바위도 반으로 쪼갭니다. 굉장히 무서운 신이니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심기를 거스르지 마십시오. 저 역시 조심해야겠습니다. 아수라는 생김새도 아주 예쁩니다. 다음은 가루라입니다. 사실 불상이나 사원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다 아는 대분 금시조입니다. 정확히 무슨 새인지는 모르지만 부처님의 호법신이 될 만큼 거대하죠. 부처님의 법신이 그토록 거대하니 가루라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가루라의 한쪽 날개만 해도 지구보다 클 겁니다. 날개가 달린 거대한 신입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는 긴나라입니다. 긴나라는 노래를 아주 좋아합니다. 긴나라 역시 천계의 신이죠.
음악의 신입니다. 긴나라 등급의 신은 남녀의 구분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이 되죠. 성별이 구분되는 생명의 장점은 계속 번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는 마오라가입니다. 지룡이라 부르기도 하고 대구렁신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이 여덟 가지 신령들이 모두 나타나 조롱하고 유혹하고 위협했지만 결국 모두 부처님의 호법신이 됩니다. 어떤 불상을 보면 부처님께서 큰 구렁이가 몸을 둥글게 말아 다리를 틀어 부들방석처럼 만든 곳에 좌선하고 계십니다. 큰 비가 내리면 뱀의 왕인 마오라가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머리를 쭉 내밀면 상서로운 상계처럼 펼쳐져 부처님을 보호합니다. 이들은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법수를 겨루고 그 다음에는 호법신이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천계의 생명도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천국에는 무량한 생명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에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있죠. 팔부도 수많은 갈래로 나뉘고 각각 수많은 중생이 있습니다. 스승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경전에서 천인 오복을 이야기하면서 천복을 다 누리고 나면 다섯 가지 쇠락의 상, 즉 오세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천인 오세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천인은 천국에서의 그 천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한 신과 같은 생명의 경지에 도달한 존재죠. 그들도 여전히 육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욕과 생멸이 있으면 모두 육도의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대략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인이 쌓아놓은 복을 다 누렸을 때, 좋은 운명이 끝을 향해 갈 때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첫째, 화관에 시들어갑니다. 복을 누리는 신령들은 화관에 있습니다. 화관은 식물로 이해해도 되고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왕관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천인들의 세계에서 화관이 시듭니다. 화병에 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꽃이 피어 있는 시기는 한 달 정도입니다. 그럼 한 달 반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꽃잎도 점점 떨어집니다. 본래 선명했던 색채도, 생기 넘치던 싱그러움도, 활짝 피었을 때 아름다움도 모두 사라집니다. 색도 모두 바래고 모양도 변하면서 점점 볼품 없어지죠. 색깔과 수분이 전부 빠지고 꽃잎이 주름지거나 떨어지고 누렇게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시든다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입고 있는 옷에 변화가 생깁니다. 매일 옷을 갈아입는다면 옷이 항상 깨끗하겠죠. 다림질을 하면 더 말끔할 겁니다.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늘 흙먼지가 묻은 채로 꾀죄죄하고 깨끗이 빨지 않은 것 같고 옷이 지저분한 느낌이 들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납니다. 원래 천인은 양쪽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지 않습니다.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아마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땀이 날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천인은 땀이 나지 않습니다. 만일 천인의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좋지 않은 쇠락의 상이죠. 넷째,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사실 속세의 인간에 비유하자면 분명 어떤 사람들은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특히 암내가 심한 사람도 있고
발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죠. 몸에서 늘 악취가 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겠죠. 몸의 어느 부위인지는 몰라도 병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손바닥을 비볐을 때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귀 뒤쪽을 비비거나 이골 쪽에 솟아오른 것을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본인 냄새인가 싶어서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냄새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한동안 좋은 기분을 유지하고 음식을 알맞게 섭취하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면 다시 만졌을 때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화를 내다가 이걸 뒤쪽을 비벼 냄새를 맡아보면 악취가 납니다. 몸에 열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나쁜 일을 불러오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악취는 악령을 불러들입니다. 특히 귀신의 기운을 불러오죠. 귀신과 저급한 유괴들이 꼬입니다. 여우신이나 뱀신 같은 동물신은 악취를 좋아해서 찾아다닙니다. 반면에 삿된 존재와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향내들이 있죠. 특히 취미향, 단향, 용연향이나 사향 같은 것들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향기는 그들에게 살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법사들은 큰 법회에서는 향을 피웁니다. 서양에도 여러 종교가 있죠. 큰 법회를 열 때는 늘 앞쪽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워 연기가 하늘로 오릅니다. 인도, 네팔, 티베트 지역도 모든 마을에서 향을 피웁니다. 고급 향을 살 돈이 없다면 측백나무의 가지라도 쪼개서 측백나무 향을 피웁니다. 측백나무 향 역시 효과가 대단합니다. 티베트의 용백향은 특히 무척 향기롭죠. 이런 향은 삿된 기운을 물리칩니다. 좋은 신과 부처님과 위대한 신, 천인과 지신들도 모두 좋은 향을 선호합니다. 좋은 향은 신과 부처님께 공양하여 기쁘게 해드리고 향불을 붙여 뜻을 밝힙니다. 향을 피워 마음속의 원을 부처님께 털어놓습니다. 맑은 향 줄기에 실어 전합니다. 바람에 실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자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도리천에 있는 천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본자라고 부를까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모두 큰 공덕을 쌓고 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각기 높은 차원의 공덕과 호칭이 있는 분들이죠. 따라서 그분들의 자리는 좌라고 부릅니다. 긴 세월 동안 아름다운 상태에 머물면 일부 사람들은 공덕이 부족한 탓에 의지가 확고하지 못해 약해집니다. 공덕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아 아름다운 삶의 일상에 질려버립니다. 아름다운 풍경도 생활 방식도 천국의 환경도 전부 싫어지고 점점 배척하게 되죠. 우리의 일상에 비유하면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것으로 불평이 너무 많은 건 역시 모두 쇠락의 상입니다. 불평은 현재 아름다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신과 부처님의 복덕을 다시 가져가시겠죠?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서로 공격과 비난은 곧잘하면서 칭찬에는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여자분들은 자녀를 칭찬하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칭찬해 보십시오. 과도한 칭찬이 아니라 한 가지 좋은 일을 했을 때 진심으로 칭찬해 보십시오. 남편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아내와 대화하려 할 것이고 집안이 금세 화목해질 겁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면 가족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공격적인 말을 내뱉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응보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일종의 상호작용이죠.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공격한다면 이것이 쇠락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가 샌다고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아내가 응원과 격려를 한다면 저는 남편분이 그 일을 아주 쉽게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내에게도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사실 이런 아내와 남편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끔찍히 아끼죠. 하지만 어떤 아내들은 엄마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남편이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밤 9시 반이나 10시쯤 귀가하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며 돋보기로 샅샅이 훑습니다. 머리카락이나 립스틱은 안 묻었는지 다른 여자 향수 냄새는 안 나는지 샅샅이 수색하죠. 휴대폰까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남편은 선을 넘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아내가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남편은 괜찮은 척하더니 아내를 수색합니다. 특히 시부모님이 아들 대신 며느리를 검사합니다. 화가 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겠죠. 전부 기가 새는 일입니다. 기가 새는 행동은 참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기가 새고 재물도 셉니다. 이러한 기의 쇠락과 관련된 심리적 행위는 무척 다양합니다. 불평뿐만 아니라 예컨대 욕심도 있죠. 욕심, 부유해도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은 신분을 원하죠. 욕심이 과해지면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기 쉽습니다. 사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입은 옷도 훌륭하고 아직 안 입어본 옷도 많은데 올해 신상품을 또 사는 것은 집안이 쇠락하고 기가 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마십시오. 부유한 집안의 한 젊은이가 갓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아이가 차를 사려고 한다길래 사라고 했답니다. 너무 비싼 건 말고 이 3억 원짜리로요. 아이가 저축을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줘야죠. 사지 마십시오. 아이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 사주지 마십시오. 스스로 돈을 벌기도 전에 수입 명품차를 끌면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무슨 차를 탈까요? 자녀가 노력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치는 좋지 않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약한 물에 개구리를 서서히 삶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치를 부리는 것 자체가 쇠락의 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이나 업무에서의 오만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취득한 후에 학력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아이를 돌보는 보모나 밥을 해주는 식물을 고용한 뒤 그들을 천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월급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행동이 본인에게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많은 기회도 놓치고 맙니다. 오만함에 관한 옛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략 180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당시 중국은 한나라 시기였죠. 아주 유명한 황제인 한무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죠. 지략과 재능이 뛰어났고 항상 세력을 넓히고자 했습니다. 한무제 시기, 그의 영토 북부에 흉노라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수련민족이었던 흉노족은 말을 타고 사냥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죠. 하지만 중국 내륙 사람들은 그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웠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남들과 싸우는 소질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마다 피해가 막 심했죠. 한무제의 부친과 조부인 선대 왕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자 백성들의 삶이 안정됐고 그 후에는 말과 병사를 길러 흉노족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한무제는 가장 강력한 나라인 흉노국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처조카를 키웠습니다. 처조카 이름은 곽고병이었죠.
그는 어릴 때부터 황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무제는 곽거병을 살인밖에 모르는 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키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살기만이 가득했죠. 그는 17세의 나이에 홀로 3,000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사막으로 출격했습니다.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적들이 방비할 틈조차 없었죠. 그는 곧장 흉노족을 쳤습니다. 흉노족은 반격할 틈도 없이 귀족들이 모두 인질로 붙잡혔고 곽거병은 금은보화를 빼앗아 돌아왔죠. 한무제는 매우 흡족해하며 17세에 불과한 소년을 상장군에 임명했습니다. 보배로운 장군이라는 의미였죠. 황제의 자손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진짜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며 싸워야 했죠. 그러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을 남의 손에 빼앗기는 순간 그들의 목도 달아나니까요. 따라서 사냥 훈련은 자주 했습니다. 경성에서 멀지 않은 깊은 산 속에서 활이나 창과 칼을 들고 야생동물을 잡았습니다. 병사들까지 동원하곤 했죠. 하루는 황제도 참여했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통해 산에 들어갔죠. 그때 곽거병이 꽃사슴 한 마리가 앞에 뛰어가는 것을 보고 활을 쐈습니다. 적중한 것 같아 다가가 보니 이감이라는 장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감과 곽거병은 동시에 꽃사슴을 향해 활을 쐈던 거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쐈을 뿐이죠. 이감은 이광 장군의 후손입니다. 누구든 이감에게 예를 갖추고 무엇이든 양보했죠. 이광은 한나라 개국 황제 시기에 가장 큰 공적을 세운 대장군입니다. 황제는 이광에게 감사의 표시로 죄를 면해주는 면사금패를 친히 하사했는데 후대에도 자기가 유지되는 세습망치였죠. 예를 들어 증국장군에 임명되면 그의 아들, 손자, 증손자 이후까지 계속 증국장군으로 불렸습니다. 또 황실 차원에서 제공한 아주 후한 대우도 누렸죠. 하지만 곽거병은 양보는커녕 살인밖에 모르는 인물이었고 숙부가 무려 황제였죠. 곽거병은 이감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화살에 맞은 꽃사슴을 두고 감히 나와 다투려 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이감은 자신도 활을 쏘았고 꽃사슴을 맞췄는데 어째서 저 꽃사슴이 너의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곽거병은 계속 물러서지 않으며 활로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감은 국가적 영웅의 후손입니다. 황제가 그렇게 높은 봉호를 하사했는데 누가 감히 그를 죽이겠습니까? 그를 죽이려면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곽거병은 끝내 활을 꺼내 이감을 쏴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랐죠. 마침 황제가 도착했습니다. 황제는 죽은 이감을 보고 범인이 누구냐며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분노로 온몸을 떨며 말채찍으로 곽거병을 채찍질하기 시작했죠. 곽거병은 어릴 때부터 황궁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황제는 그를 사나운 호랑이처럼 키웠죠. 적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버릇이 들 줄은 몰랐죠. 늘 때리기만 했지 맞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황제는 곽거병을 직접 매질하고 그의 자기를 패한 뒤 변방에 보충군으로 보냈습니다. 죄인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곽거병은 치욕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 한두 달 후 길에서 객사했습니다. 사실상 화병으로 죽은 셈이죠. 원인이야 어떻든 한 번 생긴 오만함이 훗날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고 나면 아주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방금 불평불만에 관해 이야기했었죠. 욕심, 오만, 그리고 사치도 있죠. 사치는 무절제한 소비를 말합니다. 분별 없는 행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사실 어떤 아이들은 아주 총명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죠. 좋은 기회들도 자주 놓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못 해내죠. 원인은 하나, 게으름입니다. 근면과 성실함 없이는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뛰어야 할 때 뛰지 않습니다. 8시에 일어나기로 해놓고 꼭 9시나 10시에 일어납니다. 생활에 넉넉히 일을 할 필요가 없어도 자신의 일상을 충실히 채워야 합니다. 평소에도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철학과 지혜를 공부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활이 엉키고 뒤바뀌면 인간과 귀신을 분간 못하게 됩니다. 역시 쇠락의 기운이죠.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신을 채우십시오. 예전에 홍콩에서 알게 된 부유한 사모님이 있습니다. 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나중에는 책 5권을 꺼내며 몇 년간 본인이 낸 책이라며 저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책은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마음의 병에 대한 연구들까지 모두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었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였지만 아이가 학교 간 시간을 이용해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박사까지 따냈죠. 남편은 무슨 일이든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회사의 굵직굵직한 전략까지 아내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야 실행에 옮겼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쇠락의 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분별 없는 행동이죠. 하면 안 된 일만 골라서 합니다. 부모를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과 모욕을 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녀와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칭찬해야 할 때 꾸짖고 비난하며 배려해야 할 때 모욕을 줍니다. 발심하고 공양하는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며 회방을 놓습니다. 반면에 잘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칭송하고 드높이죠. 이것이 바로 분별 없는 행동이고 모두 패가 망신할 상입니다. 불교에서도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죠. 지옥에 가는데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도 쇠락할 겁니다. 이런 자들이 저지른 죄는 몇 대까지 전해집니다. 자녀들도 그 업을 짊어지고 함께 영향을 받기에 자녀들도 똑같이 그런 짓을 합니다. 결국 자녀에게 괴롭힘을 당해 죽습니다. 게다가 지옥에도 떨어지죠.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말한 행동들은 다 쇠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떨까요? 불평하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하고 공경한 태도를 갖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보시를 많이 하며 오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돈 많다고 으스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여우의 꼬리를 잘 감추십시오. 꼬리가 보이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을 공양하고 예불하며 공덕을 지으십시오. 불보살상에 공양하고 지장경을 독송하며 공양도 하십시오. 공양하면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많은 분들에게 시간이 안 남았으니 빨리 공덕을 지으라고 일깨워드렸지만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군요. 또는 안 듣는다는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안 들었음을 보여주더군요.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납니다. 제 눈앞에서 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창피하겠죠.